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수도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흘째 일정은 현지의 행정 수도인 헤이그에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네덜란드 산하원 의장과 합동 면담에 나섭니다. 이어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이 양국 정상 간 네 번째 양자 회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빈 방문의 핵심 키워드인 반도체를 비롯해 양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도 나섰는데요.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안보, 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 성명문에 특정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연계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고 네덜란드도 처음이라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6년 전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자리과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고종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 당시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옵니다. 참전용사 간담회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이번 국빈 초청에 대한 답례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해드렸습니다.